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오늘 캐파타 초대석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갬성 파티. 먼저 보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가수 이만별 씨. 유니크한 매력은 이분을 따라갈 수 없죠. 원스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원슈타인은 작년 9월에 만났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별 씨는 네. 10년 전에. 야, 네. 아니, 그 기억이 나. 먼데이 아, 퀴즈. 맞습니다. 그래. 그때 팀으로 한번 인사드렸다가. 근데 똑같네, 한별이는. 아니, 누님이 진짜 똑같으세요. 와, 이런 거 같아. 옆에서 이상하죠? 아유, 근데 저는 진짜 두 분 다 예전부터 TV에서 봤었어가지고 저도 먼데이 퀴즈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똑같네, 우리 한별이. 네. TV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셨지? 아, 노래를.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아했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별 씨부터 최파타 청취자분들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10년 만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가수 이만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원슈타인. 안녕하세요. 래퍼 원슈타인입니다. 6개월 만에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슈타인은 머리 스타일이 네. 바뀌었어요. 머리 스타일 이거 예. 그 뽀글머리는 예. 제가 안 한 지 좀 됐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근데 뭐, 우린 너무 뽀글머리 기억하니까 맞아요 어. 네. 아 그때도 어. 아 그때 특히나 심한 뽀글머리를 그래, 그래, 그래. 했을 때 나왔었네요 오. 네 아 그때 이후로 사실 네. 거의 바로 풀렀다가 어 왜 그 머리 너무 귀여운데 뭔가 조금 관리하기 좀 더 편한 머리를 해보고 아,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머리는 근데 제가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아까 어떤 분이 뭐 헤어스타일 아 김인자 씨가 네 원슈타인님 헤어스타일 완전 어려 보여요. 순둥순둥 매력이 돋보이네요 하셨는데 네. 그때 뽀글뽀글 하셨을 때도 순둥순둥 매력이 돋보였어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한별 씨하고 원슈타인은 처음 봐요? 예. 네. 오, 네. 네. 맞습니다. 서로는 뭐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아, 저는 완전 네. 팬이죠. 네, 저도요. 어, 근데 그 이제 우리 바깥에서 네. 얘기들 예. 좀 했잖아요. 예. 네. 어때요? 그 인상이 그대로예요? 아니면 좀 반전이야? 아 근데 이제 뵌 거는 처음이었었는데 저도 네. 이제 원래 그룹 하시던 때 그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TV 나왔던 예, 모습을 예, 예. 잘 몰랐다 보니까 저도 사실을 모르고 예, 있었다가 예, 예. 들어와서 얘기해 주시고 허?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이러고 그렇구나 아, 예. 원슈타인님은 이제 활동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예. 최근에 또 네, 그래서 맞아요. 뭐 힙합씬에서 거의 뭐 그래. 원탑이잖아요 어. 아유, 근데 또 작년에 저희 또 발라드씬도 건드셔가지고 밖으로 또 좀 뺏기는 기분도 들었는데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거 목소리 예. 들어보니까 예. 뺏길만 하더라고요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분위기 좋은데요 네 근데 황성은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황성은 씨가 이만별 씨는 기자님 같아요 샤프하고 아. 아주 단정 깔끔한 느낌 칭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이만별 씨는 네. 딱 느낌이 지금 내가 어머 똑같아 이랬을 때가 뭐냐면 안경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딱 마이크 앞으로 하는데 네. 딱 그 느낌이 딱 온 아, 거야 올해 예. 제 원래는 약간 이제 원슈타인님 스타일로 약간 예. 좀 프리하게 입고 다니는데 아. 10년 만에 또 오는 최파타라 좀 아, 단정하게 느낌 왔습니다 좋아. 느낌 네. 좋아 예예예 예, 예. 되게 믿음이 가는 스타일 뽑아주십시오 네. 네. 자 공이사바나님이 원슈타인으로 사행시 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자 원 원슈타인의 목소리는 슈 슈크림처럼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 유일한 싱어이자 래퍼라고 생각합니다 인 인정하시죠 여러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 잘하신다 어머 이건 너무 좋다 고이사바나님이 네. 너무 팬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 고심을 하신 잘 쓰셨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다연씨가 이다연씨가 매일 듣는 최파타의 이만별이라뇨 오빠 그거 알아요? 저 오빠 팬된지 오늘이 벌써 13년 8개월 29일째입니다 이야. 쭉 노래 불러주세요 어 와. 이거는 가족 중에서도 엄마 아빠 아니면 이런 카운트가 안 나오는데 네. 그쵸?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도 예. 이 정도 카운트는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일수까지는 예. 그렇겠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동이네요 네
어머 이다현 씨. 와 13년 애를 키웠어도 13살이네. 그러네.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어때 원슈타인도 시간 빠른 거 느껴요? 저는 최근에 2-3년이 제가 TV에 처음 나오게 예. 되고 정말 빨랐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3년을 보니까 이게 명함을 진짜 예. 허강성 씨가 네 허강성 님께서 와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지분이 가장 아이고. 높은 두 분이 오셨군요. 형들 완전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죠. 자, 그래서 올 봄 두 분 다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셨는데 먼저 이제 3월에 발매한 원슈타인의 노래 저 싱글 어떤 곡인지 좀 알려주세요. 싱글이라는 노래가 저번 주 3월 23일에 발매되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이별을 겪고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척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아예 나 괜찮은데? 나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불쌍해지는 그런 예. 노래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경험 그죠 네 경험담입니다. 예. 네. 그치 우리가 이별할 때는 참 괜찮아 뭐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쵸 그쵸 뭐 그 다음날 뭐 너무 괴로워도 그 다음날 세수하고 또 회사 출근해야 그쵸. 되고 네. 또 아무렇지도 않게 미팅도 해야 되고 맞아요. 미팅. 예, 심지어 뭐 예, 그렇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랑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밥도 먹고 네.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또 괴로운 거야. 네. 괜찮은 척을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그 이별 노래인데 되게 화사한 느낌의 곡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좋은 척하느라. 그래요. 우리 사실 괜찮은 척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한 사람들.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지 마라. 그래도 뭐 표현해야 한다. 뭐 안 그런 마음이 네. 짐이 된다. 뭐 하는데 한별 씨는 어때요? 좀 괜찮은 척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냥 늘 괜찮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괜찮은 척에 하이엔드라 하이엔드야 이거. 그렇게 믿으니까 예, 그렇게 또 예, 친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뭐 늘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우리 원슈타인은 앨범 작업할 때 꼭 어머니, 동생 그리고 여친의 의견을 꼭 듣는다는데. 네. 그 세 분의 의견이 저는 가족들의 피드백이 정말 믿음직스러워가지고 이게. 되게 좋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를 제가 이제 곁에 살던 사람이니까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를 쫙 들려주고서 어떤 거는 유니크하고 좋네 이런 거 보면 어떤 거는 지원아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단을. 아니 근데 물론 반 전문가겠지만 또 어머니 동생 여친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를 믿게 되는 것 그래.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좋다 그럼 진짜 좋은 거야. 맞아요. 난 하나도 모르니까 진짜 대중의 그 귀로 오늘 약간 쇼케이스 예. 자리 같은데요. 갑자기 긴장이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뭐 만약에 엄마 동생 여친 의견이 갈리면 어느 네. 쪽에 더 비중을 둬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갈린 적은 없거든요. 어허.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래도 엄마 픽을 더 믿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본 사람들은 약간 뭐든지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다 좋은 평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대려 독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쵸.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일수록 그냥 쉽게 그냥 이거 좋은데? 이거는 뭐 그냥 유니크하네 이런 예. 식으로 솔직하게 나오는 것 예.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어머니를 많이 못 빼가지고 어머니를 더 믿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원슈타인의 싱글 가사가 너무 현실적이고 그래서 공감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차민호 씨가 차민호 님이 노래 듣고 전곡을 찔렸습니다. 저도 매번 이별하면 바로 전화번호 못 지우고 지울까 말까 100번 고민하거든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한별 씨는 바로 지워요? 저는 일단 뭐 차단하고 시작하죠. 네. 냉정하네. 예. 예. 뭐 끝은 끝이죠. 어머 결혼하다 막 울고 다시 막 야. 찾고 막 차단 목록에서 찾아 어디 갔어 어때요 우리 원슈타인은 저는 사실
저도 근데 사실 짧은 순간에 엄청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바로 삭제하는 편이긴 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전화 오면 안 받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번호를 외우지 않는 이상.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이 가사를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다가 아 그러네 이랬어요. 최근에 듣고 나니까 아 그런 방면에서는 있어야 되는 건가 했던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이제 끝났으면 전화번호를 지우면 안 돼. 아 오히려 네, 나중에 안 받을 수 네. 안 받으려 모르고 그냥 받으면 맞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사태를 네. 맞아요 예예 괜히 난감하다. 계속 와갖고 아 이거 급한 택배인가 하고 딱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 그거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요즘은 택배 전화 아니면 이렇게 집요하게 두 번 세 번 전화 그쵸. 오시는 분이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았다가 난감하지 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 가사도 너무 공감이 되고 주변에 진짜 우리 원슈타인 사랑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던 노래 자 이제 우리가 지지할 차례입니다 원슈타인의 라이브 먼저 들어볼게요 원슈타인 싱글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후! 감사합니다 후! 야 일어섰다 혼자일 때도 괜찮았었지 생각해보면 조금 버거웠어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나 하나만 힘들면 되니까 시킨 음식이 다 식어서 와도 메뉴를 고를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서도 많이 따져야 했던 때보다 편하다 아, 바빠지면서 점점 잊어가겠지 같이 있을 때 커져가던 웃음소리처럼 친한 친구 집을 가긴 너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쪽팔려 Single again, again, again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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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듣고 난 이 실감이 어떤 관계로 남을지 전화번호는 지울지 말지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날 좋아하긴 했어 비가 쏟아져 그래 혼자인 게 나아 우산이 없어 젖어도 웃을 수 있 Singl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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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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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난 이 실감이 나네 이 말 You know Single again Single Yeah. 싱글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민 씨가 네, 김지민 님이 우와, 라이브가 응원하고 똑같아요. 이래서 원슈 원슈 하는구나 보내주셨습니다. 참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부르는 그게 네네.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진짜 리얼리티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이렇게 약간 떨리는 바이브레이션, 그 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김윤아 씨가
네, 원슈님 음색은 정말 최고. 이 노래 라디오에서 듣고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슈님 항상 응원해요. 그 음색이 참 개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진실됐다 그러나 그렇죠. 네, 엄청 위성이기도 하면서 뭔가 랩도 아닌데 보컬도 아닌데 계속 이게 음가는 있는데 매력 있게 약간 홀리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같아. 안경을 빼든지 반출을 하나 끌든지 하겠어요. 아니 원래 보컬. 네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맞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니까. 네. 김주환님. 김주환님께서 분명 이별 노래인데 원슈타인 목소리가 달달해서 사랑 노래 같아요. 사실 이별도 사랑입니다. 사랑 맞아요. 노래예요. 그렇죠. 네. 사랑의 한 종류죠. 그쵸. 이별도. 네. 아, 자 원슈타인의 싱글 들어보셨고요. 자 그리고 또 바로 이틀 전에 발매한 이만별 씨 신곡 얘기를 또 해봐야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어? 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자, 이거 그야말로 아까 난 늘 괜찮은처럼 거의 너무 사랑한 건데 이거. 네, 좀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이별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별에서 아픈 내용이 주로 많이 이루잖아요. 발라드 곡들은. 네. 근데 이 노래는 좀 특이하게 이별을 이야기하는 입장을 좀 담았고요. 좀 솔직하게 그래서 또 어떻게 들으면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약간 가사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욕해주세요. 그래?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런데 사실 이렇게 노래까지 할 정도면 사랑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아니면은 뭐 자기 변명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별 씨가 이별 발라드 장인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네. 예. 이별송이 몇 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는데 거의 뭐 발매하는 게 거의 수십 곡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떠나 보낼 준비해 둘 걸 그랬어. 네. 이별하러 가는 길. 네, 이별하러 가는 길. 이별한 이유가 너무 아파. 아, 네. 안녕 나야. 네. 좋은 사랑이었다. 아, 이것도 과거네. 사랑이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사랑 있단 거 등등. 오. 사랑이. 제목으로도 가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좋아요. 이만별 씨가 아까 이만큼 이별을 많이 했나?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발라드 가수니까 장르적 특성상 이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하고 제목들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자 그러면 이만별 씨의 노래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네 들어볼 거야.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 네 눈물을 못 본 척 좀 해야겠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구차해지는 변명들로 괜한 기대하게 만들기 싫었어 마지막까지 상처 주기 싫은데 난 여전히 너를 배려해줄 자신이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갖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져주려 안아주면 안 될까 말하는 네 얼굴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갖는 일 그런 일
고맙습니다. 아, 왜 고맙습니다 그래요. 빠져들고 있었는데. 아,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와, 이 노래를 앉아서 네. 라이브로. 와. 오. 아, 고맙습니다. 네. 와, 이만별 씨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은영 씨가. 이은영 씨가 첫 소리부터 끝났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엄청 높은데 맞아요. 이걸 앉아서. 예.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지금. 너무 힘을 줬더니.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사랑했네 결국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들리시나요? 심한 고문을. 네. 안하게. 그러니까 사랑하지 네. 않으면 이걸 왜 노래하겠냐고. 맞아요. 네. 너무 사랑했는데 네. 희망 고문 시키지 않는 네. 거야. 뒤로 갈수록 사랑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울부시시면 사랑인데.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네. 아, 짜증나는 거지. 이 사공님이 저는 결혼 15년 차인데 왜 이별 노래 들으면 결혼 전 연애의 이별이 어제 일처럼 마음이 저릴까요? 아. 그러니까 이 발라드 이별송이라는 게 그래요. 나랑 상관없지만 이 노래 빠지면 여러 가지가 떠올리고 좀 말랑말랑해지는 네. 그쵸? 김그림 씨가 낮 1시에 이런 고음 가능한 거였군요. 미친 고음 뀨. 한별님 노래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이만별 씨. 네. 안진희 씨가 이만별 씨 욕 나갑니다. 앉아서 노래 잘하셔서 화남. 오늘 스타일은 평범한 직장인인 것 같은데 노래 실력이 보통이 아니심. 음색이 제 가슴 휘저놓아서 나쁨. 이만별 씨 팬이에요. 우리 쭉 봐요. 신곡 좋아요. 이거 좋은데요. 예. 이혜경 씨가 와, 음색 뭔가요? 사무실에 보라 켜놓고 다 같이 감상 중이에요. 진짜 귀 호강입니다. 아,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진짜. 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귀 호강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이만별 씨.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이거 좋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4838님이 네. 4838님께서 이별 노래 전문가 두 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남자친구한테 제주도 갈까? 영화 보러 갈까? 드라이브 할까?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하나. 나중에 에요. 이거 이별의 전조 증상일까요? 자, 이렇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 노.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나중에라고 말하는 건 약간 고민 단계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 약간 확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만별 씨는? 저는 둘 중 하나 같습니다. 이별의 전조 증상이든지 아니면 통장에 돈이 없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마음은 그게 때. 아닌데 그래 그래. 가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나중에라고 얘기할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마음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네. 맞아. 네네네. 자, 그럼 요 얘기 또 4부에 좀 깊게 해볼게요. 자,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궁금한 질문 혹은 목격담 혹시나 있을까 미담.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무료예요.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소개시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소개시켜주네.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적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보는 라디오로 가수 이만별 씨 그리고 원슈타인 보실 수 있어요. 뭐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뭐 하자고 하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나중에 네. 뭐 근데 이제 제주도 갈까? 영화 보러 갈까? 나중에. 우리 맛집 있는데 거기 갈까?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 이거는 사실 사랑이라는 게 연애라는 게 같이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나중에 나중에 하면 이거는 싫어하는 거다. 이별 전조 증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네. 이제 리얼입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내가 티켓이랑 다 해놨는데 갈까? 이랬는데 나중에 이러면. 그거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자존심 때문에 뭔가 내가 여유가 될 때 내가 해주고 싶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걸 나중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좀 멀어지고 그건 좀 마음이 좀 떠뜬 것 같아요. 배양희 씨가 한별 씨의 의견에 격한 공감.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 뭐 반반씩 낸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남자가 뭘 이제 해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나랑 가기 싫어해, 나랑 하기 싫어해. 이건 뭐 딴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좀 헤아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헤아렸는데도 계속 나중에 나중에 하면 그거는 살짝 뜬 거죠. 예, 살짝 마음이 뜬 거다. 네, 이사은 씨가 네 이사은님께서 제 경험으론 그러다 서서히 멀어지던데요.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막상 만나면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치, 서서히 멀어지는 거. 네. 자, 우리 오하다 67님이 예. 뭐 이만별 씨 나온다 해서 열일 제치고 처음으로 고릴라 깔고 보라보고 있어요. 저 사실 먼데이 퀴즈 새 멤버 오디션에 이만별 씨랑 같이 참가했었는데 진짜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지만 늘 이만별 씨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먼데이 퀴즈 새 멤버 오디션에 이만별 씨랑 같이 참가할 때 그럼 이분도 엄청난 실력인 거야. 그렇겠네요. 그쵸? 예,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우 진짜 실력이 되나. 아우 이 정도면 그러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네요. 김은영 씨가 어제 아이 휴대폰 이용 시간이 너무 길길래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 잠들면서 핸드폰으로 원슈타인 노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7시간이나요. 이렇게 광팬인데 이선우 학생 공부도 좀 하면서 내 노래 들어줄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인 제 말은 안 들어도 원슈타인 말은 들을 것 같아요. 그쵸. 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이선우 학생 공부도 좀 하면서 내 노래 들어주세요. 좀 그 엄마 얘기고 좀 잘 풀어서 얘기해 줘 봐요. 선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사실 노는 것도 좋다 생각해. 그리고 나서 공부도 하고 놀 거 다 놀고 내 노래도 들어줘. 재밌게 보내. 그래. 네. 김혜경 씨가 네, 최파타에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노래도 찾아 듣고 있었는데 콘서트도 하시네요. 팬들의 함성 떼창 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무대에 오르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 있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 콘서트 예정 있어요? 네. 그래. 그래서 나오셨구나. 얘기해봐요 그러면. 저는 4월 8일 날 현대카드에서 언더스테이지에서 첫 개인 콘서트를 합니다. 쇼케이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네 한별 씨는? 저는 다음 달 5월 20일, 21일 네,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리 나겠네요. 이제 봄이 왔네 정말. 네, 콘서트도 하고 박지원 씨가 네. 원슈타인 씨, 여동생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한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들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저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다정한 남매 사이 신기해요. 엄마 아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야 너무 사랑하지만 마음이야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오. 좀 걱정될 것 같은데요? 응? 여동생이 오케이. 갑자기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아~ 왜 이래? 어, 이거 왜 아. 전화 너, 바로 할 것 같은데요? 어, 너 아. 무슨 일 있어? 아, 맞아요, 근데 뭐 맞아요. 워낙 습관이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 봐. 아, 근데 사실 오해가 있으신데 저도 사실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 네, 저도 그게 되게 힘든 상태로 스무 살 초까지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어, 나는 진짜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왜요? 어떤 계기가? 어, 뭔가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동생도 되게 당황했을 거를 알고 있었는데 어. 근데 너 되게 당황했을 거 아는데 그냥 오빠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선 어. 그냥 이렇게 손 잡아주고 오. 사랑해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예. 그 만화에서 보던 그 무언가를 예. 내가 해내자 이러고선 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빠 나도 와. 사랑해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됐던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네. 뭐 당연히 사랑해 많이 하고. 맞아요. 예. 네. 엄마한테 먼저 할 수 있게 됐죠. 확실히. 아, 우리 아들이 엄마는 됐으면 뭐 좋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아들이 됐으면 예. 좋겠는데. 예. 네일해님이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여동생이 아, 저요? 네. 직접 헤어스타일을 해주신다고요? 그 헤어스타일을 어머니랑 예. 여동생이랑 둘 다 머리를 예. 했었어가지고 잡아준 적은 있는데 이제 평소에 헤매는 선생님들한테 받아왔었고 예. 그 여동생이 결혼한다면 너무 축하 축가 불러주셔야죠. 그쵸. 싱글. 아, 저 싱글. 아 근데 저 그 계획한 건 있어요 하나. 그냥 뭔가 여동생 결혼하면은 내가 유일하게 만든 축가로 여동생을 불러줘야겠다 이런 아 그럼 축가 만드셔야겠다. 그쵸 만들어야죠. 예, 예. 네. 어. 우리 이렇게 커왔잖아 같이 어. 시작할 것 같아요. 눈물 뻗어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동생 결혼식 때 축가를 했었는데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 이제 감정이 막 차올라서. 네. 어. 그래서 여동생 축가를 오빠가 하는데 저도 울고 여동생도 울고 아유. 엄마도 울고 어. 아, 저 집에 무슨 사연이 있어. 아니 무조건일 것 같아요. 무조건. 네. 아니 그게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 네. 막 그 음악이랑 조명이 막 있으니까 아무 사연 없는데도 막 너무 막. 아, 예. 저는 친척 누나 결혼하는 것만 봐도 진짜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면 무조건 예. 울 것 같아요. 네. 구진희 씨가 한별 씨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면서 엑소 백현 씨랑 같이 레슨도 받는다면서요.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이길 수 없다던데. 아 예, 백현 씨랑은 이제 기니 노래 연습을 같이 하는 사이. 아.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어. 네. 엑소 형들이 근데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잘해요. 디오 형이 노래하는 거 봤어. 그 노래 진짜 잘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네. 같으니까 네. 좀 이렇게 왜 우리도 우열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지. 어. 그 너무 차이나면 아, 같이 레슨 못 받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좋아요. 레슨 받아야겠다. 와, 맞아. 대부분 또 천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 네. 어, 그래서 참. 이길 수가 없어.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원슈타인의 캐시. 아, 이건 캐시예요? 맞아요. 한철? 캐시. 이, 예. 이게 그 6개월 전에 나왔을 때 왔던 여기 왔었을 때 했던 그 노래입니다. 캐시. 좋아요. 어, 제목 좋다. 캐시. 1, 2, 3, 4, 5, I want it. 솔직히 나는 너를 원해 이미. 캐시. 원슈타인의 캐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각 1시 44분 되고 있네요. 482님이 네, 내 노래 빼고 두 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곡은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뺏어오고 싶은 노래 한 곡 골라서 불러주세요. 아 이런 노래들 있죠. 아 많죠. 예. 저는 네. 그 뉴진스 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iddle 말해 줘 say it 빼고 say it 들어 아침에 넌 말했어 say it 들어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니토 네. 저 노래방 가면 이거 꼭 불러요. 와 또 한별 씨가 부르니까 또 이런 느낌이네. 좀 슬퍼지나요 노래가? 와 새롭다.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원슈타인 저는 박희경님의 레몬트리. 아 네. 너무 잘 어울리겠다. 오, 그래 그래. 막 가사가 완전 다 떠오르는 건 아닌데 예. 너무 좋아했던 노래라.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나는 한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와, 와. 이거 무조건 요새 리메이크 많이 하잖아요. 네. 원슈타인님 이거 리메이크 하시면 무조건 차트에 납니다. 아, 저 진짜 빨리 해. 제가 제작하고 싶어요. 오, 너무 잘 그러니까, 어울리는데. 아니 어때 또 이런 느낌이야. 네. 와, 완전 완전 신곡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그러네. 아니 레몬트리 하고. 키토 하고 오 그런 오 하고 싶네요. 허락이 되면 하고 싶네요. 아니 콘서트에서 디토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어 오늘부터 예, 연습하겠습니다. 예, 예. 예. 레몬트리 한번 부르고. 진짜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네. 진짜 잘 어울리네요. 와 진짜 네. 음색들이 장난 아니구나. 이성아 씨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두 분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수많은 경험 중 정말 나에게 값진 경험이 있다면 뭔가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뭐 딱 하나를 뭐 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좀 어떤 경험들이 그때 당시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네. 예. 너무 많은데요. 뭐 그 제가 이제 아이돌을 했던 시절이 2008년도 이때인데 그때는 막 체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회사에서. 와. 그런 것도 기억이 좀 남고 제일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성대결절이 태어나서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막 그 막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예, 맞으면서 억지로 이제 공연을 해나가면서 아 건강 관리가 전부구나. 이게 막 노래 잘 된다고 까불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했어요? 와 그때 진짜 겨우 뭐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예, 예, 예. 거지 또 뭐 그때 공연 끝나고 한 2주 동안 말을 못했어요. 바로 막 맞아.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그 방송 처음 나오기 몇 년 전에 예. 데모 테이프 들고선 이제 모든 대학 행사에 래퍼들을 쫓아다니면서 데모 테이프 돌리고 막 이랬던 시절 있었는데 예. 네. 그 시절 때 제가 그걸 해놓으니까 그게 요즘 힘들 때 약간 뿌듯함을 거기서 가져와요. 아 그리고 난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야. 나 다시 할 수 있어. 약간 이러면서 그게 다시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 왜 가끔 예전 생각하면 나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못할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인데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정말? 네. 와. 원동력.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그땐 그걸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일 있거든요. 그렇죠? 군대랑 비슷해요. 네, 군대 갔다 와요. 아,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거 예. 못하겠어요. 맞아요. 네, 제 그 작년 콘서트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네. 노래하면서 와 이거를 해내면 난 뭐든 다 한다. 맞아요. 아니, 와 그거는 진짜 아픈 거잖아. 네, 목소리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사실 굉장히 무리를 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니까 2주 동안 말을 못하지. 네. 근데 그런 게 몇 번 있으면 완전히 네. 몸이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맞아요. 콘서트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다 맞으려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너무 중요해요. 예.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이제 몸 관리를 해야죠. 네. 그렇죠? 건강 검진이랑. 네. 네. 자, 광고 듣고 올까요? 예. 7534님이 원슈타인은 2년째 팬인 50대입니다. 젊은 분들 많은 콘서트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용기를 주세요. 초대 한번 해주세요. 언제 가실 수 되죠. 사실 예. 저의 팬분들 중에서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예. 제가 이번 콘서트 전에는 사실 오히려 이제 그런 팬분들이 더 모시기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앉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콘서트가 이제 스탠딩이어서 이게 어쨌든 계속 병행해 나갈 거라서 뭔가 좀 더 고르실 수 있게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50대시면 예 충분하시죠. 예 그럼요. 아, 예. 더 재밌으실걸요. 제가 좀 거칠게 보고 싶어가지고 50대 분들이 제일 거치세요. 아, 예. 아니 그러면 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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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년 씨가
네, 이만별 씨 이번에 5월 단독 콘서트 아내와 함께 가려고 티켓팅 오픈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티켓 오픈은 언제요? 예, 4월 7일. 4월 7일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자 오늘 또 두 분이 콘서트 준비를 또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렇게 캐파타 초대석에서 이만별 씨, 원슈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뭐 네.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뭐 네. 콘서트에 뭐 오시라는 얘기도 좋고 네. 뭐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얘기? 예. 아 먼저 할까요? 예. 이번에 4월 8일 이태원 쪽에서 음흠. 이제 첫 개인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요. 네. 최근에 발매한 노래 싱글 그리고 음흠. 앞으로의 저의 그 솔직한 행보들 재밌게 어허. 잘 봐주세요. 레몬트리도. 아, 아 레몬, 레몬트리 리메이크 되면은 또 와야 돼요. 예. 그때 저도 예. 초대해서 그래.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그래. 예. 네, 우리 한별 씨는. 예, 오랜만에 10년 만에 집파터 예. 왔는데, 아 뭐 늘 오던 데처럼 편안해서 너무 좋았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하지 예. 않아서 그랬어. 신곡 그저께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5월 달에 있는 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엄청나게 팬들이 기대할 것 같아요. 자, 콘서트 성공적으로 잘 끝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진짜. 예. 네. 예, 예. 자, 지금 끝곡으로는요. 이만 몇 시에, 아우, 떠나보낼 준비해 주려고 그랬어. 제목이 아주 예, 밉상이야, 밉상. 연애를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에러 에러 에러